애기 접시였거든요. 아, 근데 안진사가 인물을 알아봤나 봐요. 김창수한테 밀사를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나를 치지 않으면 나도 너희 부대를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가침 협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나가서 어느 한쪽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자. 이 상호 방위조약이라고 할까요? 원조를 맺는 것까지 했는데, 그거 보면은, 아, 이 입장은 반대거든요. 한쪽은 동학을 토벌하는 데고, 한쪽은 동학의 그 일대에서 애기 장수로. 김구가 그때 18밖에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기 장수가 됐는데 홍역을 치렀대요. 진짜 홍역. 그 병. 그러니까 홍역은 스무 살 때 치르잖아요. 그래서 놀림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직 홍역도 안 치는 게 무슨 대전, 우리 대전이냐 하고 이제 그 놀림을 받았는데, 뭐 그런 어린 장수였지만 안태훈이 임무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냥 그 국공 내전 시기에도 보면 장학량 같은 사람이 딱 중국인은 중국인을 치지 않는다. 일본하고 싸워야 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는지, 특히 이런 게 얘기 될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일본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으로 이렇게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이 청일전쟁 이후에 민족적인 위기감, 그리고 또 그 김구라는 인물을 알아본 안목,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있고, 사실 김구가 깨진 건 맞죠. 일본군한테 이제 깨져서 그 어려움이 처했지만, 진짜로 김구가 이제 그 부대가 해체되는 거는 같은 동학군 부대의 공격을 받아요. 이게 이제 동학당에 보면은 그 시기가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니까, 말은 동학당인데 삼적들이나 마찬가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것보다도, 동학패거냐, 뭐 하면서 그 주변에서 재물 뺏고 뭐 하는 그런 쪽. 이제 김구 부대는 그런 걸 못하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웃에 그 부대에 충돌을 받아서 이동엽 부대인가? 뭐 그쪽에 공격을 받아서 부대가 이제 깨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김구가 가는 게 안태훈 진사의 이 골짜기도 청계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청계동에 들어가고. 이분은 조마리아,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얘기는 다 아시죠? 우리 무한도전에 나와서,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항소하고 이제 동행평화도 쓴다고 하면서 좀 사형을 어떻게 좀 미루면서 그 살기, 당연하죠. 살고 싶었죠. 그 서른밖에 안 됐는데. 근데 어머니가 야단치신 거예요. 너는 이미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근데 왜 굳이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수의를 지어보냈어요, 수의. 이거 입고 먼저 가라. 애미 곧뒤 따라가면 우리 하늘나라에서 웃으면서 만나자. 아, 진짜 대단한 어머니죠. 대단한 어머니. 이제 안진사댁이고, 안중근 의사는 없습니다만 그 동생분들, 정근 씨, 공근 씨 등등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댁 식구들. 이거는 좀 뒤에 일입니다만 백범이 가 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백범이 안정근, 안공근하고는 친했는데, 안중근하고는 나이도 비슷하고 잘 통했을 법한데, 안중근하고 친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백범 선생도 그닥 사정을 얘기했는데, 그 사후에 나중에 이제 하여튼 안시댁하고는 깊은 인연을 맺어서 미생 씨, 안중근 의사의 조카가 며느님이 되죠. 뒤에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제 그 안중근 의사 이 일가는 천주교를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안중근의 세 명이 토마스죠. 그래서 도마 안중근이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청계동에 이 신부들이 왔었던 거고, 그 청계동에서 만난 분이 바로 백범의 스승인 고능선 선생. 한때 이제 백범을 손자사위로 삼으려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화서 이학로 계통의 아주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백범한테는 큰 가르침을 줬고, 사나이 대장부가 천길 벼랑 끝에서 잡았던 이 소나무를 손을 놓을 수 있는 사람. 아마 백범이 마지막 변신. 백범이 남북 협상 안 했으면 돌아가실 리도 없고, 그랬었으면은
지금의 백범이 아닐 거예요. 남북협정을 안 하셨다면. 그냥 중요 독립운동가 중에 한 분. 뭐 아주 중요한 독립운동가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위상을 갖기는 어렸을 텐데 백범이 스승의 그 가르침을 정말 몇 년 됩니까? 50년도 더 지난 다음에 제대로 실천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화서계통의 유학자고 이분하고 동학문서학계통의 유명한 의병장 유인석, 의암 유인석 선생이죠. 그래서 유인석 선생이 이제 김창수가, 김구야 어렸을 때 이름이 김창수죠. 김창수가 청나라의 그러니까 의병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동학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청나라에 여행을 가요. 청나라 그 하여튼 장차 독립군 기지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하던 그런 사명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유인석의 2차 망명의 어떤 그러니까 발판이 되는 유인석이 의병을 이끌고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싸우잖아요. 그걸 하는 게 이제 김창수의 어떤 그 미개 사전 답사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인석의 소의 신편 그러니까 소의 신편 속편 소의 속편이죠. 거기에는 이 김창수의 치아포 사건에 대해 치아포 사건 얘기는 조금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 사건에 대해서 써놨고 근데 조금 뭐 내용은 좀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서 그 써놨고 또 실제로 백범 선생이 해방 후에 돌아오신 다음에 그 유인석 선생 묘소에 가서 참배를 하죠. 절을 하는데 참 나는 그런 게 역사라고 생각해요. 역사가 단절된 것 같으면서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서로 만나는 지점도 있어요. 그 고리타분한 우리 그 유학자하고 동학이 만나고 의병이 만나고 그러면서 그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 또 공화주의자가 되고 공화주의자가 됐지만 선생의 가르침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은 역사가 꼭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폐기하고 넘어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치아포 사건, 치아포 사건 저게 빠졌네요. 치아포 사건이란 건 뭐냐면 백범 선생이 백범 일지에 의하면 일본군 중위, 쓰지다라는 일본군 중위를 그 치아포라는 포구에서 살해하죠. 그리고 그 명부는 국모의 원수를 갚는다. 즉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인들이 그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 저놈이 그러니까 칼을 차고 있더라 이거예요. 칼을 갖고 있었던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복장을 하고 있지만 칼을 갖고 있는데 저거는 틀림없이 을미사변에 관계됐던 놈이 도망을 온 거구나. 그러니까 어린 김창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린 김창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투 끝에 이제 그 사람을 따져 죽였어요. 따져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백범일 때는 좀 과장이 있겠지만 포구문도 써붙이고 이제 국모의 원수를 갚았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돈을 그자가 갖고 있었던 돈은 뺏어서 일부는 자기가 그 여비로 쓰고 일부는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800냥인가 1000냥 중에서 그리고 100냥쯤은 자기가 갖고 800냥쯤은 그 주막집 주인이자 그 동네 이장인가 뭐 동장인가 그랬는데 그 사람한테 주고서 뭐 나눠줘라 이제 그러고 갔다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논란이 되는 건 이 쓰지다가 백범은 일본군 중위라고 주장을 하는데 뭐 일본 측 기록에는 조선 측 기록에는 쓰지다의 신원에 대한 얘기가 없고 재판 기록에는 일본 측 기록에는 이게 민간인이다 상인이다 그러니까 백범은 민간인 살해범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가능성은 여러 개가 있는데 쓰지다가 과연 순수한 상인이었는지 순수한 상인이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상인이라는 게 순수한 상인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가 청일전쟁 무렵에 군대와 관련돼서 그렇게 따라 들어왔을
일본군의 어떤 에게 납품을 하기 위한 그 군과 이제 밀접하게 관련된 상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상인이었다면 그리고 상인이 아닐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의 첩보원이 나 간첩 그렇게 하고 다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 일본에서 조선 정부에다 요구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민간인이 그 살해당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CIA 요원이 보안사 정보사 요원이 살해당했다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좀 그 미진하게 남아 있는데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그 무렵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인이 습격을 당합니다. 일본인 습격당한 사례가 이 건 이외에도 여섯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분위기 명성황후가 또 그 살해당한 살해당한 이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백범 신화의 어떤 책물에 나오는 대목이긴 해요. 백범이 일본놈을 그 어떤 국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본 군인을 맨손으로 때려 죽였다. 이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징역을 살게 됐다. 그리고 징역을 살 때 사형을 받았는데 이 고종 황제가 이렇게 서울서 인천으로 전화가 개통이 되는 덕에 고종 황제가 야 사형 집행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려서 사형이 연기돼서 살았다. 신화적인 요소죠. 그런데 실제로는 서울 인천 간에 그 저 전화가 개통된 거는 훨씬 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종의 특명으로 사형이 그 집행이 연기된 거는 사실일 텐데 아마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부풀려지는 뭐 그런 걸 텐데 하여튼 그 김창수가 일본인을 그 명성황후의 복수를 한다는 의미에서 일본인을 쳐 죽인 건 사실인데 이 일본인이 민간이라면 뭐 여기 살인범 아니냐. 그 일본에서 몰고 온 건 이제 돈을 뺏었으니까 강도 살인범이다. 아니다. 일종의 의적이다. 또 의병이다. 이제 의병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런 것이다. 뭐 그 얘기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요 광명정대라고 쓴 휘호는 최근에 그 이제 그게 아마 중국에 있다 들어왔나? 하여튼 그 한국 고궁박물관의 기증이 됐는데 이 김형진이란 분, 그러니까 백범 선생보다 한 15년 위에요. 근데 이제 그 고능선 그쪽 계열의 화살 계열의 그 제자이고 두 분이 같이 청나라를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정약기라고 김형진이 쓴 기록이 또 남아 있습니다. 노정약기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백범 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죠. 그러니까 백범 일지는 한참 지난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대충 쓴 거고 이 노정약기는 갔다 온 직후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훨씬 더 상세한데 하여튼 두 분이 갔다 온 거고 백범이 귀국한 다음에 이 집을 찾은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 근데 그 김형진의 아들인 용식 씨에게 김용식군 해서 광명정대라고 휘호를 써줬는데 이게 이 휘호를 간직하고 외국에 나갔다가 아마 국내로 그 기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범이 그래서 해주에서 잡혀서 어디로 가냐면 인천 감리서로 이제 그쪽에 그 가서 거기 이제 갇히게 됩니다. 이게 인천 감리서라고 하고 여기 감옥에 그 갇히게 됐고 감리서를 이제 이건 뒷산에서 찍은 것 같고 앞쪽에서 찍은 거죠. 그리고 감리서 정문입니다. 감리서 정문인데 여기서 어떻게 됐냐? 짠! 탈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뭐 그 이것도 이제 신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옥중에서 그 이 김주경이라는 강화뿐인데 강화의 김진사라고 돼 있는데 그 이제 이분이 많이 김구를 살려내려고 그 노력을 했고 하여튼 그러니까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이 된 상태로 갇혀 있다가 그 파옥을 하나. 파옥을 그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해방 후에 그 김주경 그 집 강화도 일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그 이
은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다. 뭐 김구 선생하고 같이 앉아있는 분은 엄황섭 선생입니다. 이제 백범 선생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 할머니의 사촌동생이세요. 할머니 사촌동생인데 저분이 수완이 아주 좋아서 저희 할머니가 시집, 이제 같이 와서 시집 살 때 시어머니, 시할머니, 시증조할머니까지 선대를 모시고 계셨는데, 이분이 그, 하여튼, 열한대여섯 살 먹었을 때 오면 수완이 좋아서 납중 노할머니께 가서 큰절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할머니께 또 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께 와서 절하고, 이제 저한테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한테 이제 가서 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하면은 뭐가 떨어지냐면은 친정 갔다, 그, 저, 사돈 도령이 갈 때 저 친정에 좀 데리고 와서 며칠 쉬게 해라. 그래서 우리 할머니께서 제일 기다린 동생, 제일 기다린 동생이었다고 하세요. 수완이 아주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범의 최측근이 되셨고, 뭐 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갈리죠. 백범의 최측근으로 백범을 충실히 보좌했다는 것과 일종의 뭐 인해장, 백범한테도 인해장막이라며 인해장막, 뭐 하여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뭐 역시 백범을 아주 그 이제 그 아주 최측근에서 보좌했고, 한국전쟁 때 납북되셨습니다. 저분 그 가족들이 지금 남아 계신데,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조금 내왕이 있었는데, 그 저는 직접 인사를 하지 못했고, 촌수 따지면 한 뭐 8천 정도쯤 될 텐데,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곡사예요. 백범이 그 탈옥해갖고 숨어 지내던 자리죠. 이 마곡사를 제가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어저께. 그 공주의 강연을 가서 갔다 왔는데, 거기가 그 저 공주 옆에 그 유마 아 유구란 데가 있죠. 유구 마곡해서 거기가 그 옛날 십승지, 그러니까 탱지지 같은 데 나오는 전란이 있으면은 피난 가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산골인 거죠. 그 교통이 불편한, 뭐 옛날에 다 걸어 다닌다 하더라도 길이 잘 연결되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라서 피난 가기 좋은 곳. 피난 가기 좋다는 건 뭐 도망가기도 좋은 곳이었겠죠. 그래서 저기 들어가서 이제 숙녀 생활을 이겁니다. 단풍이든 마곡사인데 참 아름답죠. 예. 근데 그 어저께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 이게 연단이 뭐냐면은 백범 선생 70주기 그 추모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 그 준비를 거창하게 하고 있어요. 요 하나하나가 다 백범의 휘호입니다. 휘호를 갖다 썼고, 그늘막을 친 거에도 휘호를 써놨고, 이제 이런데, 백범 스님의 원종 스님이에요. 이 동그라미 원제에다가 마루종자 써서 원종 스님인데, 70주기 그 추모 다계제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틀어놓은 거 보고 정말 우리 그 세상 좋아졌다. 이제 선배가 바로 마곡사 아래 그 사시고, 그 마곡사 바로 밑에 있는 학교에서, 그 지역 학교에서 이제 강연을 한 건데, 그 강연하기 전에 조금 이제, 아, 형님, 마곡사 한번 올라가 봅시다 해갖고, 이제 올라가서 있는데, 마침 이제 이 영상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했겠습니까? 이게 평양에서 한 연설이거든요. 이 밑에 보면은, 김일성, 김두봉, 뭐, 박헌영, 홍명희 이런 사람들이 쫙 나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잡혀가는 얘기인데, 저것에서, 야,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 백범 선생 이제 휘호들을 쫙 그 써놨고, 제가 휘호를 정리한다 하면서 잊어버렸네요. 휘호를 잊어버렸는데, 인터넷에서 백범 휘호 해보면 좋은 글씨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범이 기거하던 곳을 백범당이라고, 아예 이름을 백범당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백범 선생 모습을 사진으로 세워놨습니다. 백범이 이제 그러고, 탈옥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흐지부지, 그 사건이 흐지부지 되고 난 다음에, 이 고향 안악 근처에서 뭐 애국개몽 운동에 종사하다가, 이 배구인 사건, 신민회 사건이라고 하죠. 신민회라는 게 뭐 이회용 선생이랑 해서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망명을 한, 그러니까 1900 그
우리 오녀 을사늑약 이후에 만들어진 최대의 비밀결사죠. 그래서 비밀결사도 여기에 있었던 분들이 대거 망명을 해서 이 신흥무관학교 경학사 등을 세우는 건데 이제 국내에 남아 있었던 분들이 떼거지도 몇 명이 백오인이 걸려들었다고 해서 그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범 선생도 이때 걸려들어가요. 이때 걸려들어가서 징역을 살고 나와서 국내에 있었습니다. 고문 무렵에 아마 그 백오인 사건 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황해도 장현에서 그 광진학교 교사로 그 잠시 근무하셨습니다. 이제 상해도 망명을 했는데 이게 상해의 조계지 표시예요. 그래서 여기가 공동조계고 여기가 불조계, 프랑스 조계인데 아마 영화 암살에서 보면은 프랑스 조계 사진 나오죠. 거기 뭐 호텔에 그 이 하위 피스톨하고 안호균, 그러니까 하정우와 전지현이 처음 만나서 그 뭐 프랑스 경찰이 들어서 왔다는 게 프랑스 조계고 공동조계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본 경찰들이 들어갔는데 이 프랑스 조계 이쪽에는 그 잘 못 들어와서 그러니까 못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임시정부 초창기의 백범 선생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염을 멋있게 길렀네요. 그러니까 이때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을 잠시 했고 근데 의정원 의원이라는 거는 초창기 의정원 의원은 진짜 뭐 며칠 안 하는 거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의정원 의원인데 며칠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할아버지가 2회였나 1회였나 그래서 그 저 이회용 선생이 빠질 때 같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이회용 선생 뭐 많이 따라다니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좀 전해지는 얘기는 이제 좀 자리 다툼 같은 거, 뭐 거기에 젊은 아마 의정원 의원 중에서는 거의 최연소급이었을 텐데 뭐 20살 우리 양력으로 1898년생이시니까 뭐 22살이니까 뭐 아주 어린 나이죠. 아주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들어가셨는데 뭐 그 선배들이 이럴 줄 몰랐다 하고 이제 그 비문 관계에서 울면서 연설하고 이제 떠나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